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누구 고향이 강원도냐? 저희 고향은 강원도는 없어요. 강원도는 없어? 네. 강원도. 아버지 고향은 어디야? 파주야. 파주? 네. 강원도는 누구야? 아빠가 거기서 터를 잡으셨어요. 강원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강원도 누가 사냐고. 아버지. 아버지? 네. 근데 아버지 좋지 않잖아요. 안 좋지? 아버지? 모르겠어요, 소식을. 소식을? 아버지, 내가 왜 이 말을 했냐면, 강원도, 강원도 좀 그래요. 그럼 아버지 강원도 산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까 또 물어볼게요. 아버지 강원도 산다는 뜻인데, 언니 이 말은 아버지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아버지가 살아봤자 2년밖에 못 살아. 어? 한 맺힌 인생 살았다고 해서 아버지 그만 원망하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회거든요. 응?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회니까, 언니 아버지 빨리 봐요, 가서. 어? 거기 까딱까딱만 하지 마시고. 네. 어? 왜요? 서러웠어요? 14살 때부터 직장 사는 게 서러웠어요? 그만큼 고생했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아버지 밑에서. 어? 왜냐면 아버지가 성격 자체가 까탈스러운 분이시고, 아버지 자체가 능력이 없는 분이라, 그래서 가족들을 다 돌보지 못하는 성격 사주가 아버지 사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아버지를 아마 아버지가 언니를 버렸든지 언니가 아버지를 버렸든지 버린 인생이 언니 인생이란 말을 하는 거야. 긴가마. 아버지가 버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 까딱까딱하면 나는 알아듣지만 네. 구독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네. 그쵸? 네. 그러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니를 버렸든지 언니가 아버지를 버렸든지 버린 인생이 언니네 인생이란 말이지. 네. 그런다고 해서 버린 인생은 슬픈 것은 맞아. 버린 인생은 슬픈 것은 맞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사시지를 못해. 아버지 몸은 이미 병들어 층층 감겨 있어. 소식 못 들었지? 어? 네. 한번 물어볼게. 한 12년의 소식을 끊겨졌냐? 한 15년의 소식을 끊겨졌냐? 그렇게 오래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저희 애기 아빠랑 막 트러블 생기면서 하니까. 근데 10년, 이따 볼게. 네. 아니, 10년 차, 10년이지만. 아버지랑 아, 그 이전부터 끊겼다가 그렇지. 잠깐 만났다가 그렇지 12년부터 네, 아버지하고 인연이 끊긴 인연이야. 언니가 12년부터 아버지가 내 가족을 애매나라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만나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어? 오고 갈 데가 없는 신세 언니 신세가 돼버렸다고 친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다고 언니한테는 쉴 곳이 없다고 만약에 지금 언니한테 들어오는 그녀는 친정도 없고 시댁도 없어라야 뭐 말인지 알아요? 네. 갈 데가 없어요. 왜? 내 신랑하고도 언니는 막말로 1년, 2년 전에 언니는 이혼을 했어야 돼. 긴급한 대답하세요. 네. 그 무릎에. 했어요. 그쵸? 네. 1년 전에 이혼했어요? 횟수는 2년 됐죠? 그니까, 서류 정리된 건 이제 한 2년 되거든요. 그니까, 2년, 횟수 이제 2년 된 건 맞죠? 네. 한번 물어볼게. 언니는 어떻게 살아오는 인생이 누구한테 사랑을 못 받아요? 응? 봐봐요. 부모한테 사랑 못 받죠? 시댁에서 시댁 사랑도 없어요. 신랑 사랑도 솔직히 못 받았어요. 신랑이랑 이미 끊어진 지는 7년짜가 됐어요. 네. 7년짜는 솔직히 자식 땀에 네. 어거지로 살았다고요. 네. 내 자식 앞에서 네. 나 같은 한을 보여주기 싫어서 네. 내 자식한테 나의 슬픔을 또 그한테 상처를 주기 싫어서 네. 남편의 그런 수모를 다 겪고 살아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게 크다 보니 너무 물이 넘치다 보니 물이 넘치다 보니 이제는 안 되겠구나 집이 물이 집안 진짜 방에 애기 발까지 차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혼한 도장 찍은 게 2년 무릎이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 2년 무릎 됐으면 마음은 편해야 되는데 마음 하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 어. 마음이 구름 같아 구름 둥둥둥 떠있는 구름 같다고 한번 물어볼게. 또 2년 전에 네. 신랑한테 배신당하고 또 신랑 아니 또 다른 사람 친구한테 배신당하라야. 네. 김금마. 네. 어, 구독자들이 성의 없이 대답하면 애들 욕도 먹어요. 맞아요. 어? 네. 2년 전에 친구하고 동업했어요? 동업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네, 좀 같이 하기는 했는데 그게 동업이지 뭐야. 그러니까 네.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네. 근데 어? 뒤통수를 좀 네. 언니 혼자 다 집 맡았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뭐 물질적인 거에 대한 게 아니라? 아니, 물질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야. 그 같이 한 일을 같이 처음에 할 때는 같이 하자고 했는 해놓고 언니 혼자 짐을 다 떠맡겠다고 또 이제 지금 말고 있다고. 어, 친구가 안 보여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선을 긋고 나와서 저는 저 이제 좀 이렇게 좀 갈라서기는 했어요. 어쨌든 저렇죠. 네, 왜 네, 그러냐면 네. 언니가 친구로 인해서 또 친구로 인해서 또 그 친구도 언니로 인해서 그 일을 시작한 거잖아. 네.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두루두루 끝까지 못 가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전부 또 맡겼고 언니는 언니대로 또 맡겼다고 소리를 하는 네, 거야. 맞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 원래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네. 원래 걔를요? 네. 나 몰라요. 좋아했어요. 네, 나는 모르는데 지금 걔가 보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언니가 맡고 있는 것은 그 애견들 강아지 그 일을 맡고 있는 거냐고. 네, 맞아요. 그래서 유기견들 보호하는 거예요? 왜 입만 벌리고 말을 안 해? 네, 맞아요. 왜 황당해요? 왜요? 아니요. 그냥, 예. 같이, 어쨌든 봉사는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완전 분야가 달라졌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분야가 달라졌는지 모르려나 그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언니는 일만 가르쳐준 일밖에 몰라요. 네.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유기견도 분양을 하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강아지한테도 정을 빨리 주나 봐. 네. 어? 정을 빨리 줘서 하나 또 정 들으면 그 강아지한테도 정뜨기가 참 힘든 사람인가 봐. 네. 참. 보면 이뻐요. 그래서 외면하려고도 많이 해. 아니지. 이렇게 말하지. 정상이겠지. 누구한테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강아지한테 내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겠지. 너는 어떻게 살았니? 너는 어떻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단다. 너는 괜찮게 살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어? 내 말 틀렸으면 틀렸다 말하고. 아니요. 참 버림을 아까 내가 말했잖아. 너무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지라 참 내 자식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자식 하나 있어요? 네. 딱 하나밖에 안 비춰요. 네. 하나밖에 없는데 안 비치는데 그나마 언니 지금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다 그래. 자식만 없었으면 나 저 세상 사람 되고 싶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 이유가 없는데 자식 하나가 나를 보여주고 있네. 맞아요. 그쵸. 자식 하나 때문에 아우 왜 이랬지 오늘 자꾸 나 울면 안 되는데 눈이 아파. 근데 왜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고 살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돈에 전혀 생활이 안 되게 보여요. 네. 그냥 울고 울고 누구를 왜 삼켜. 합병 있는 사람 눈물 삼키면 더 그것도 눈물이야. 더 합병이야. 응? 어렸을 때 갖고 있는 합병 있는 사람이 울고 싶어도 그렇게 울지 말고 그냥 엉설내고 울어도 상관없어. 오늘이라면 편안하게. 오늘이라도 이 무속인한테 어차피 무속인이 마음을 깨트려 보고 다 보고 읽어서 이야기를 해줬고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네. 그건 앞으로는 언니가 지금 이 강아지하고는 작별할 시간은 됐잖아요. 네. 작별할 시간에 그것도 힘들고 네.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것도 힘들잖아. 네. 내가 한번 반대로 물어볼게. 언니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머릿속에서 나 그냥 식당하면 어때요? 머릿속에서 나 옷장 사면 어때요? 머릿속에서 나 그냥 뭘 하면 어때요? 거기 있어야 되는데 막막하고 그 슬픈 감정만 내 가슴속에 고스란히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애기 엄마가 어떻게 애기를 키울 거냐 한번 물어볼게. 애기는 엄마를 어떻게 보고 살 건데 한번 물어볼게. 그래도 제가 나름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안 강해졌어. 아직 멀었나 봐요. 안 강해졌어. 앞만 보고 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쉼 없이 이제 정리되고 이제 애기 하나만 생각하고 네 뭐
어쨌든 일은 하면서 돈 벌려고 노력하고 네, 하는데도 사실 그렇다고 생활이 막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 전보다는 솔직히 조금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편하겠지. 아까 2년 세월에 너무나 내가 많은 걸 또 겪었고 그 앞전도 겪었고 너무 이혼 안 하려고 바람 쳤다가 이제 그 끈을 놔버리니까 차라리 편해진 면은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더 안 편해지진 않았을 거야. 편한 마음은 있는데 내가 이제 내 경제 상황에서 부딪혀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먹고 사는 노계선이가 지금 부딪혀가지고 꼼짝 달싹도 못하고 있고 내가 언니한테 반대로 물어봤잖아. 너는 뭘 하고 싶으세요 하고. 그렇지? 언니가 뭘 하고 싶은 게 딱 들어오면 언니 너 뭘 하고 싶구나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언니한테 그게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고 또 한 가지 언니가 성격이 되게 차분한 것 같으면 언니는 성격 차분한 성격이 안 돼요. 덤벙덤한 성격에 아니 그건 흉이 아니니까 덤벙덤한 성격에 뭐 내 청소 집 청소 내일 하지 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뭘 하죠? 일명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밖에 나지 그 일명 지저분하고 일명 겨울인 성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격이 겨울러요. 그러면 성격 자체는 좋은 성격을 타고 났어요. 내 누가 뭐 천녀 때 뭐 뭐야 너 밥 사줄게 나오라 그러면 자다 말고 그냥 얼굴만 그 세수만 하고 입을 그대로 그냥 내또 부리고 집청소 안 하고 나가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그러냐고. 지금은 뭐 만사가 귀찮냐고 왜. 응? 그쵸? 네. 어? 나이만 몇 살인가 좀 적어줘 봐요. 지금 말도 하지 말고 나 그렇게 보면 모르니까 몇 살만 적어. 생일은? 적어드릴게요. 이 나이에 정신이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하니? 무슨 치매 걸린 아줌마처럼. 어? 내 말 틀리면 틀렸다고 따져라, 야. 맞아요. 얼마 전에는 차키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차키를 냉동실에 넣어놨어? 미치겠다. 이 나이에 깜빡깜빡하면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 어? 근데, 어? 그래도 또 한편으로. 당신이 막 뭐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아까 게으르다 그랬지. 네. 지저분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혼자의 늪에 지금 빠져 있는 건 맞아. 아, 2-3년 짜에 늪에 빠져 있는 것은 맞아. 그리고 되게 정이 약하지만 또 당신이 또 독한 것도 맞아. 독하게 독하려고 네. 독한 게 아니라 내일 아니면 관심이 없어 별로. 네. 솔직한 성격에. 네. 근데 내가 얘 이 말을 하자면 당신 성격도로 나가. 아? 어? 친구가 커피 사준다 그러면 알았어 청소 안 하고 집 뛰쳐 나가듯이 미친년 집이 저거 집에서 나 당신이 가면 밥 안 먹어 나 같은 성격에 솔직히 뭔 말인지 알지? 네. 어? 네. 근데 이게 때로 지금 당신한테는 이게 필요해서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집을 지저분하다고 까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지? 네. 어? 그런 성격에 친구가 오라면 아무 생각 없이 나가버린단 말이야. 덤벙대고 네. 그런 성격을 좀 찾았으면 좋겠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그리고 직장은 9월달 네. 9월달 돼서 정리를 해요. 네.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9월달 돼서 언니 직장 나와요. 어떤 쪽으로 나와? 언니는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한 직장에서 얽매여서 일하는 것도 솔직히 못해요. 네. 성격 자체가 네. 덜렁덜렁하다 그랬잖아요. 꽃가서 그게 못하고 또 그때 역마살까지 있어요. 역마살까지 있어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너 답답해 그러면 내일 일 안 가버려요. 네 맞아요. 내일 일 안 가버려. 누가 지금 내일 애기가 먹고 살아야 지금 급해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악착스럽게 이 미친년아 용이야 진짜 이럴 때 지금 이게 악착스럽냐? 아니 저 나름대로는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브라보. 이게 악착스러우면 뭐가 오늘 진짜 내가 오늘따라 진짜 내가 그랬어. 오늘 우리 전부로 온 사람들은 다 진짜 무기력 한 사람은 오늘 노트북 찍으러 올 것이다. 그리고 생각은 너무 복잡한 사람은 올 것이다. 정확해. 지금 첫 파트 오늘 두째 파트거든 언니가. 첫 파트도 네. 이건 지금 뭐야 도대체. 그래서 언니는 대답을 하고 호구라도 잘해줄지. 제가 리액션이 좋아요. 리액션이 좋은 거 아니야. 사실이거든 그게. 이게 사실이거든.
그래서 오랜 일을 하라면 못해. 네. 어? 조금 있다가 그만두고, 조금 있다가 그만두고, 조금 있다가 그만두고, 덤벙덤벙덤벙, 그만. 어? 정신이 살아서 도대체 갈 필요 못 잡겠어. 그런데 내가 이 나이 되면 정신 잡아, 마음 갈피 잡아요. 이 나이 되면. 네. 마음 잘피 잡으니까 별로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이 나이까지 어떻게 참아하지 마시고 이 나이까지 하시고 이상하게 언니한테 이게 보여요. 밀가루 음식.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밀가루 음식이 보여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 그러나 내 사업은 아직 아니야. 배워야 돼. 어? 배워야 된다고. 저희 애기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한때는 떡볶이 아 연금하죠. 뭘까? 맨날 밥 먹을래 뭐 먹을래 엄마 떡볶이 하도 이래가지고 지금 떡볶이 장사를 해볼까도 생각했어요. 야 밀가루 음식이 보여. 그러니까 이것저것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사업에 운이 없고 핸들 아직 저기는 없어. 그러니까 배워. 그쪽으로 차라리 들어가서 내가 서빙을 한다든지 네. 들어가서 내 마인드를 배운다든지 배워서 하고 나면 이 나이 되면 언니 괜찮아져. 이 나이 되면. 네. 이제 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 네. 언제 끝나나 싶었거든. 그리고 아까 뭐 곧 죽을 사람처럼 막 인상이 막 구부러지고 찌그러지고 막 어?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근다고 해서 어? 인덕이 없는 건 맞아요. 근다고 해서 언니가 전혀 인덕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꼭 누가 밥상 차려놓으면 얄밉게 가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알아요? 맞아요. 어? 꼭 뭐 나는 신나게 설거지하고 음식 다 해놨어. 밥 먹으려면 띵동. 본인이라는 뜻이야. 그런 사람이 꼭 얄밉게. 근데 그것을 꼭 먹을 복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천연고생은 정말 말도 못하게 천연고생을 했어. 그래서 당신한테는 미안하게도 아버지도 없다 엄마도 없다 그것만 말해요. 대답해라. 시부모도 없어. 네. 덕이란 건 하나 신랑 덕도 없어. 네. 아무것도 없어. 신랑은 애초부터 내 남편은 아니었어. 네. 내 남편은 아니었고 밖으로만 도는 사람이었지. 네. 내 남편은 아니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언니가 시집와서 결혼해서 살면서 그 돈봉이가 더 늪에 빠졌고 더 잠에 빠졌을 거야. 네. 더 의욕상실에 걸려서 네. 결혼하고서 더 하기 싫어졌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렇죠? 네. 그러니 내가 3년 전에, 그 전에도 무척 힘들었지만, 내 아버지하고 나 12년 전에 공이 끊어졌다 그랬잖아. 네. 3년 시절은 더 힘들었어. 3년 시절, 5년 시절은 정말 내가 힘들었어. 네. 내 신랑을 알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시기가 네. 그 무렵이었어. 맞아요. 그치? 네. 근데 정리는 잘했어요. 어차피 같이 못 사는 사람이고, 어차피 언니가 그 사람도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렸고, 네. 또, 그 사람은 성격 자체가 까탈스러운 성격이에요. 정신병 걸렸어요. 네. 성격이 근데 너무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언니 너무 예민한 사람이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 언니한테 지저분한 사람을 만났으니 그 사람은 정신병 안 걸렸겠니?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 그 사람은 깔끔한 걸 좋아하고 그 자리에 딱 뭐가 딱딱딱딱 놓여져야 되는데 언니는 그걸 자체를 싫어하고 내가 그랬잖아. 지 언니 집에서 밥 좀 안 먹어 했잖아. 그런 성격인데 그 사람 그 사람 닮으면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둘이 성격이 안 맞으니까 네. 잘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밀가루 음식 쪽은 잘 들어와요. 네. 그건 잘 들어오니까 궁금한 거 물어봐요. 저는 그냥 어쨌든 지금은 저희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가 진짜 제가 어떻게 앞으로 뭘 어떤 쪽으로 해줘야 되고 제가 진짜 제 능력 선에서 다 해주고 싶은데 언니가 그러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아까 내가 겨울은 걸 비유했어요. 네. 그럼 억득스러운 게 없단 말을 내가 비유한 거지 굳이 내가 거기서 꼬집어내서 언니 겨울은 것을 유튜브에서 깔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근데 그것까지 하고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 네. 악발 같은 성격도 좀 가지고 있고 집에 좀 산뜻한 면도 좀 청소 좀 하고 뭐야 그게 이불은 이불대로 막 묵은 내 나는 것 같아. 아니요. 기거든? 딴 데를 따라서도 저희 좀 깨끗하다. 웃기고 소리 하지 말고. 아까 내가 말했지.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애들한테는, 애한테는 가정, 애들이 보고 자랄 수 있는 게 가정 환경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건져놓고 나서, 아까 내가,
이 네. 나이 때는 괜찮다 그랬지. 이 나이 때는 괜찮아. 서로가 친구처럼 자식하고 언니하고 친구처럼 지내요. 네. 어 그리고 이 아이가 머리가 좀 바보가 아니라 야무져요. 장난 아니에요. 야무져요. 예. 그러니까 야무지니까 엄마가 정신 좀 차려요. 정신병자야. 진짜 네가 정신병자를 네 스스로 만들어놓고 누구한테 정신병자라고 취급했다고 그래. 어? 이 아이를 보면은 자꾸 외국이 보여요. 안 그래도 제가 네. 그래서 최근에 해외로 공부를 보냈었어요. 오, 굿. 네. 네. 어. 진짜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네. 새벽 밤. 근데 그 악착이 별로 안 간다는 게 그러니까, 문제야. 아니 제 나름대로는 지금 제 인생에서 2년을 진짜 쉼없이 달렸고 더러워도 참고 진짜 예. 막 그래서 진짜 힘들게 모아가지고 애기를 해외로 공부를 보냈어요. 얘는 애는이면 애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다 갖춰준 애예요. 네. 몇 살이에요? 이제 11살이요. 어우 너무 똑똑하다. 네, 다 잘해요. 근데 시키면 다 잘해요. 네. 어? 이 아이가 엄마를 가르쳐요? 네 맞아요. 얘가 엄마를 오히려 엄마하고 자식하고 바꿨어요. 맞아요. 어? 엄마하고 자식하고 바뀌어서 우리 엄마는 언제 괜찮아질까? 아 우리 엄마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얘 진짜 괜찮다 아기. 제가 잘 키우면 저만 마음 잘 잡고 진짜 잘 키우면 정말 괜찮아요. 뭘 하나 시켜도 가르쳐도 진짜 습성이 그리고 빠르고. 저는 지는 걸 싫어해요. 승부욕이 좋아요. 예, 지는 걸 싫어해서 얘가 벌써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열 가지를 안 돼요. 맞아요. 열 가지를 가르쳐주면 백 가지를 알아. 그런데 엄마는 한 가지 가르쳐주면 두 가지를 까먹어. 사실 지금 앞 얘기 들은 것도 얘기하다 보면 또 까먹고 지금 아까 그랬잖아 우리 동자가 여기서 나한테 저 아줌마는 진짜 금방 까먹고 근데 나이가 몇 살인데 금방 까먹어. 아 이 나이 까먹으면 어떡해. 치매도 아니고 그 좀 꾸미고 다녀. 여자가 그게 뭐야 저. 네 머리 부시지. 어? 애들은 이렇게 똑똑한 애들은 훗날에 지가 크면은 내 엄마를 존경해야 되고 내 엄마를 좀 뭐라 그래도 어디 내놔도 언니 진짜 이쁜 얼굴이거든요. 살 좀 빼세요. 네. 나도 뺄 테니까. 난 네. 살 빼다가 요만한 욕골돼서 무서워서 못 빼고 언니 좀 빼. 화장 좀 하고 다니고. 네. 어? 그러면 애기는 해외에서 공부를 시키는 게 애기 보내요. 이 아이 15살 무렵 분명히 해외 나가요. 해외에서 엄마가 밀어줄 수 있는 만큼 밀어주세요. 아버지는 바라보지 말고. 네, 저는 어차피 부탁을 해도 최근에도 뭐 그 애기 나가 있을 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 그랬지 아까만 나도 까먹었다 니까 아버지는 기대하지 말고 네. 언니가 키워야 될 자식이니까 네. 언니 뭐 내가 뭐 몸이 빠그러지도록 빠그러지만 안 되고 몸은 건강해 가면서 내가 재밌게 일하는 게 나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은 네. 나한테 안 맞는 일이거든. 네.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이 나한테 들어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밀가루 음식 장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앞으로 향후 2년 네. 있다가 네. 2, 3년 있다가 해보고 나면 괜찮아져요. 네. 뭐 다 펴져갔나요? 네. 전문으로 만족했나요? 네 만족했어요. 몇 프로? 100%요. 100% 감사.